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음주 가무 굉장히 능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도 노래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무 그에 대한 부분은 놓칠 수 없고 또 역사의 히스토리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모임을 갖거나 친구들하고 술 한잔을 하거나 또 그 외에 회식이 있거나 여러 형태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2차, 3차가 됐을 때 우리가 가게 되는 노래방 그리고 각종 모임에 있어서도 축하 연애에 있어서도 노래 한 곡을 꼭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문화 노래를 못하면 무엇을 못해요 라고 하는 어떠한 예전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러한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습 속에서도 평범한 듯 하면서도 오랜 동안 가지고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파로 최근에 와서는 문화 강국 한류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 또 대표적으로 강남스타일을 부른 싸이라든지 여러 아이돌 그룹들과 또한 최근에 와서는 BTS 최근에 와서 여러 상들을 휩쓸고 있죠. 빌보드 어워드 그래미 후보상 며칠 전에 올라가 있었죠. 아시안 뮤직 월드 유럽 뮤직 월드 최우수 그룹상 뭐 굉장한 많은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뮤직 음악 그리고 어떤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혀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그토록 좋아하고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듣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부르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문화가 일찍부터 개발이 되어 있는 나라이죠. 예전에 DDR이라고 해서 춤을 음악에 맞춰서 추는 것으로 세계의 문화를 이끈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래방 문화의 코리안 가라오케라는 타이틀로 해서 세계 무대에 많은 전파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끊임이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다른 문화란 무엇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듣는 것에 더 익숙한 문화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또 부르는 익숙함보다는 듣는 익숙함에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흑인들이 스트릿에서 농구, 길거리 농구를 한다거나 또 길거리에서 힙합을 들을 때는 커다란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커다란 카세트를 여기다 대고 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만한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때가 있었죠. 최근에 와서는 와일레스로 해서 그냥 여기에 음악을 끼고 다닙니다. 거의 미국인들 맨하탄을 다니다 보면 뉴욕에 있다 보면 또 대도시에 미국에 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어폰을 꽂고 있죠. 물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듣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미국 문화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소, 특정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닐 때 우리가 합창단, 그 다음에 중창단 이런 개념으로는 클럽이나 클래스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는 대중 목욕탕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하고 운전을 하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또 길거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큰 남미 음악이라든지 흑인 음악이라든지 이런 힙합이라든지 이런 게 차가 그냥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쿵쾅쿵쾅 하면서 노래를 듣는 경우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차 안에서 막 샤우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운전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크게 듣기는 하지만 부르는 모습은 크게 볼 수 없는 게 미국의 문화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들 볼 수 있는 것은 음악을 듣는 모습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다면서 흥얼흥얼 다니는 모습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술집에서도 바, 가라오케 정도에서는 간단하게 부르는 모습을 잠시 볼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떼모여서
또 노래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면서 노래방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노래해라. 노래방에 가서 우리가 한 다섯 명 갔습니다. 노래를 못하고 앉아있으면 거의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하는 노래도 일어서서 박수라도 치고 흥에 맞춰야지만 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강압적으로 노래를 부른 일도 없고 장소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돌 그룹으로 해서 한류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BTS처럼 이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의 대중문화, 미국의 가수들, 미국의 그룹 사운드, 미국에서 인기를 끌어야지만 전 세계의 음반을 발매할 수 있었던 미국의 문화. 그러면 그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들, 그 다음에 뮤지션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연습을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익숙해져 있는 문화 때문에 가수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할 때는 노래방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 마이크도 요즘에 많이 팔죠. 한 10,000원, 15,000원 사이면 노래방 마이크까지 많이 사게 됩니다. 예전에 비쌌던 100만 원 넘게 했었던 노래방 기기가 요즘에는 CD로 아니면 파일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은 어디서 노래를 부를까요? 어디서 도대체 노래를 부르길래 그 유명한 가수가 나오고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올까요?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별 끼를 가지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끼와 자기의 어떤 창적인 개성을 발휘를 시켜서 세계의 무대에 나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3사 공중파 방송들, 그 외에 케이블 방송들조차도 각종 노래를 영리어서 부르고 가면을 써서 부르는 노래까지 굉장히 어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노래 연습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한국 아이돌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혜성처럼 나타나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는 한국하고 다른 점, 어디서 노래를 부르느냐. 대부분은 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정도의 강당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정도의 규모의 강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디토리움에서 연습하는, 그래서 자기의 끼를 개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기관. 특히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 가스펠송, 그 외에 찬양, 찬송가를 연습하는 그런 그 기준점처럼 교회에서 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끼를 개발시키면서 뮤지션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에서도 바 문화, 그 다음에 클럽 문화, 네, 그런 데서는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재즈 음악을 듣고 거기에서 그 재즈 음악을 통한 내가 노래 한 곡을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신청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 한국으로 옛날에는 음악다방이나 음악 카페들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끼를 개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에서들도 여러 번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의 방에 고유의 소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를 통한 믹스의 개념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이 참 많이 다른데 미국과 한국과에 있어서 노래를 연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 차이점은 노력인 것 같아요. 한국은 최근에 와서 많은 대중가수를 일으켜 세우고 또 많은 대중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과 연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부터 오랜 동안 정통적으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중문화의 가수들과 연예인들은 전반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더 갭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한국은 노래방 문화,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유 공간의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면서 누구든지 음악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게 자연스럽고 거기에서 연습을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또 유명한 인기를 끌 수 있는 가수들이 나온다는 점이죠. 하지만 미국은 주변 환경에서의 노래에 대한 나의 욕구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의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재능,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문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분명히 차이점은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즐겨 듣고 즐겨 부르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즐겨 듣는다는 점 차이가 있죠.
미국에서 나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나서면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지 자신이 만만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고 있는 주변에서의 문화 노래를 강압적으로 너 노래 한 곡 해 라고 시키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노래에 대한 개념 자기 세대의 노래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대의 가요와 예전의 오랜 전통의 노래 국악 클래식 현재의 대중음악 다 알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자기 세대에 맞는 노래만 흠뻑 빠지는 그런 스타일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미국과 한국의 노래의 문화의 다른 점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